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 전문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안면 인식 장애를 조속히 치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제1당 대표의 선택적 기여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네.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에서 벌어진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자동 호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인허가 관자가 이재명입니다. 평소에 이재명이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합니까? 아니, 이재명한테 공짜는 없어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